네, 609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운 일 당하나 주께서 옆에 오사 내 형편하시고 늘 곁에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. 그네가 내게 족하네. 그네가 족하네.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. 소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워 떨 때에 주 내게 속삭이며 두려워 말아라. 평화와 안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.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. 그 은혜가 족하네.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. 아멘.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원수를 이겼네.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. 그 은혜가 족하네.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. 아멘. 예, 이 내 마음이 낙심할 때도 많이 찬송을 못해서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끝을 봤네요.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은혜가 족한 그 상태로 이 공고한 인생 생활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감사드립시다. 610장 내 혼아 일어나. 오 내 혼아 일어나 큰 두려움 다 버리고 너 기쁘고도 즐겁게 저 하늘 향해 나가세. 그 무한한 능력이 새 힘 되어 주시고 이 싸움 마칠 때까지 내 구원 되어 주시네. 이 세상에 살 동안 혹 믿음 나약할 때도 주 생명 샘물 되시어 날 소생하게 하시네. 이 611장 내가 610장까지 오려고 제가 밖에 이제 어둡지만 비는 안 와요. 그런데 이 나무 그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611 임마누엘이신 주님만이 임마누엘이신 주님만이 승리로 세상을 통치하네. 원수도 꿇어서 굴복하네. 시온의 백성들 기뻐하라.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은 기쁨을 늘 주시네.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. 주님이 우리 편 되어주네. 하나님 사랑 충만하사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네. 은혜를 넘치게 늘 받았으니 우리의 생명은 강하도다. 예. 시온의 백성아 영원토록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라.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면 예비한 면류관 얻을지라. 승리의 아침이 이를 때까지 기쁨의 찬송을 늘 부르라. 예, 이 아침에 안식일학 교과 히브리서 성소에 하늘 성소에 계신 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아침에 교과 공부로 이제 들었는데요.
대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임마누엘이신 주님만이 승리의 아침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늘 부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 이야기합니다. May God bless all of you. Amen.